사람들은 1000원짜리 게임을 하다가 재미없으면 보통 어떻게 할까요? 아깝지만 그냥 버린 셈 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럼 2만원이 훌쩍 넘는 게임의 경우는 어떨까요? 아, 그러면 좀 곤란해지죠. 그럴 때 우리는 환불이라는 강력한 해결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정말 게임 가격에 따라 환불률도 달라질까요?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런 걸까요? 저는 총 74,000개의 스팀 게임 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게임 가격과 환불률 사이에는 꽤 무서운 관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우선 사용한 데이터 자료는 25년 4월에 공유된 약 74,000개의 스팀 게임 데이터셋을 활용했고요. 여기서 또 필요한 데이터들만 따로 추출하여 이후 말씀드릴 공식에 대입하여 결과를 냈습니다. 환불률을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예전 쇼츠 영상에서 다루었던 유료 게임은 평균 2%의 사람들이 리뷰를 단다는 결과가 나왔었는데 100에서 1을 나누면 50이므로 누적 소유자 수는 리뷰 수 곱하기 50을 통해 추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소유자 수인데요. 스팀 API는 현재 소유자 수 또한 최소 최대 추정치로만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그 중간의 값을 현재 소유자 수로 가정하고 계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팀에선 플레이 타임이 2시간을 넘어가면 환불을 잘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각 게임별 평균 플레이 타임에 의한 확률 보정도 추가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자, 그럼 게임의 가격별 환불 비율을 구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보여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구독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좋아요라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팀에 출시된 수많은 게임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격대별 평균 환불률을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건 0에서 10달러 미만의 게임들은 전체적으로 환불률이 5%대에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달러 미만 게임은 약 5.3%, 5에서 7달러 게임은 약 5.9%, 1에서 10달러 게임은 6.0% 정도로 유족 안정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10달러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환불률이 뚜렷하게 상승하기 시작하는데요. 15에서 20달러 구간에선 8.3%, 20에서 25달러 사이는 무려 10.6%, 그리고 60에서 100달러 구간에선 19.8%가 나오는데 거의 5명 중 1명이 환불하는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흥미롭게도 100달러 이상의 고가 게임들은 다시 5.3%로 낮아지는데요. 이건 아마도 충동 구매가 아닌 목적성 구매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추정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10달러 이하 게임은 환불률이 낮고 20에서 60달러 구간에서 환불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100달러 이상 구간은 특수한 케이스로 예외적인 패턴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분석을 통해 특히 인디 개발자나 소규모 팀의 경우엔 게임의 가격 설정이 환불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결과는 모두 추정치를 바탕으로 도출해낸 결과이므로 실제 환불률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와 저희 팀이 만들어 출시한 게임의 성적을 분석하는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서 이렇게 한 번 더 데이터 분석 관련 영상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이번에도 만약 반응이 좋다면 채널에서 정식적으로 같이 다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채널이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물론 휴대폰 블레이드 강의 영상도 일정에 맞게 내일 올라갈 예정이에요. 휴대폰 블레이드도 점점 흥미진진한 강의 주제로 찾아올 예정이니 제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둘러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그럼 내일 휴대폰 블레이드 강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